램프를 타프 아래에다가 설치를 해봤어요. 램프 셀트까지 설치를 끝냈습니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셀트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텐트는 뱀퍼 원터치 사각 셀트 텐트입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뱀퍼 원터치 사각 셀트 텐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175, 175에 높이가 205입니다. 중량은 7.21kg이고 접었을 때에는 길이가 130 정도가 나옵니다. 구성품으로는 원터치 셀트 텐트와 아웃커버 4개와 출입구 폴대와 단조팩 로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칭하고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프 셀터는 방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늘막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프 셀터의 피칭 방법은 각면의 가운데 부분을 당겨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서 당겨서 피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뱀퍼 이고요 셀트 형태인데 작은 겁니다. 175거든요 4인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뱀퍼를 타프 아래에다가 설치를 해봤어요. 뱀퍼는 높이가 2m에 타프는 240이고 앞쪽은 2m. 뱀퍼 셀트의 아웃카바는 4개가 있습니다. 지금 후면에 아웃카바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면만 지금 막았거든요. 이걸 사면을 다 저렇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램프 셀트까지 설치를 끝냈습니다. 밑에 스커트가 있어가지고 벌레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앞에는 그렇지만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제 땡기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접을 때는 또 안으로 밀게 되어 있습니다. 펼칠 때 안에 들어가서 미는 게 편하더라고요. 잘 안 펼쳐질 수 있어. 자, 이게 방수가 그렇게 좋질 않아요. 1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00mm. 생활 방수보다는 조금 좋지만, 그래도 비 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프, 요즘 여름철에는 반드시 쳐야 됩니다. 이 뱀프 셀터는 큰 테이블 하나에다가 얹어놓고 식사하는 장소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설치의 역순이지만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런 스킨이 이제 내면에 다 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메쉬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철수합니다. 지금 잠시 텐트의 가운데 부분을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저렇게 해서 설치하고 철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마지막에 위에 걸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렇게 접혀집니다. 접이 끝났습니다.
뱀프 사각형의 길이는 접었을 때 130, 육각형은 190 정도 됩니다.